감사합니다. 아유, 와, 아직 많이 어둡구만. 지금 거의 6시 다 되는데 아직 해가 뜨질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두운 상태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일본을 떠나서 캄보디아로 가고요.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갈아타거든요. 길게 대기했다가 캄보디아에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일본에서 캄보디아까지의 여정 같이 가입시다. 예. 아, 추워. 이제 이 추위도 끝이다, 끝. 아싸. 나리타 부산 터미널에 조금만에 오네가이시마스.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래쳤대 이래스. 아.. 티켓도 아리마스네도. 똑같은 차 타고 와서 똑같은 차 타고 가네요. 네. 야, 씨, 그때도 어두울 때 왔는데 갈 때도 어둡구만. 어우, 지금 짐 맡기고 시큐리티 통과하려고 줄 서 있는데 사람 진짜 많네. 이게 다들 마스크만 썼지 코로나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네. 아니, 아침부터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은 미리 와야겠는데. 이제 짐 붙이는 거는 둘째 치고 지금 시큐리티 들어가는 데까지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넉넉 잡아서 3시간 전에는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코로나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 다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예, 이따가 시간 맞춰서 갈 것 같습니다. 예. 완전 뜨거. 어. 진짜 간다. 6시간 뒤인데 나름 쾌적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리자마자 더운 기운 확 나네. 와우. 네, 아무튼 지금 쿠알라룸푸르 잘 도착했고요. 내일 9시 비행기입니다. 공항에 하루 있으면서 비행기 시간까지 있으려고 합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 내 그 뭐지 왜 캄보디아 가는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캄보디아에 있는 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숙소 무료 제공 받는 대신에 저한테 그 숙소 무료 제공해준 회사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캄보디아의 이모저모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 콜라보도 하면서 이제 제 따로 영상도 찍을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캄보디아를 헤집어 놓을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가는 거고, 일단은 존버할 곳을 좀 찾아가지고 자리를 좀 잡아야겠어요. 네. 캄보디아 도착했습니다. 근데 비가 와가지고 되게 꿉꿉하네. 아, 이 얼마만에 느껴보는 동남아의 기온과 습도인가. 아, 네, 아무튼 잘 도착했고 이제 마중 나와주신다고 했거든요. 마중 나온다고 해가지고 짐 찾고 바로 합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호. 아이고, 물어보는 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도 캄보디아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비자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때 처음 들어올 때는 좀 바로 안 보내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뒷돈을 받는 거라. 그래가지고 $30 조금 더 주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정찰제 해가지고 딱 그 붙여져 있고 해서 별 트러블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왔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안녕하세요.
아이, 바로 이렇게. 아, 반갑습니다. 아, 오사카 카모리아자. 아, 야, 이 오늘 센스가. 감사합니다. 예. 바로 가시죠. 아, 예. 와, 이런 환대 진짜 처음이죠. 맨날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어, 감사합니다. 예.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차도 태워주고, 어머 세상에. 가방 치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신기해라. 이 사진보다 실물이 나으신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야, 야, 지금 거의 딱 붙여놔야겠네. 여기서 원래는 이제 저희 본사에서 미팅을 먼저 하고 예, 예. 점심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네네. 야, 저게 뭐야? 와, 부영탕. 와우, 사랑으로. 와우. 와, 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야, 캄보디아 이런 게 있다고? 요게 완공 지금 분양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분도 지어서. 에에에에. 와.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같죠 여기 맞다. 그러니까요. 완전 아파트가 완전 한국식인데. 근데 로컬화가 잘 된 아파트 같아요. 색감이. 네, 색깔이 그렇네. 이라고요. 검정색 하얀색 저 건물이라고요. 네네. 야, 저길 간다고. 와우. 저 완공된 지 1년 됐다고요? 네. 미쳤다. 와. 아,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 페닌슐라라고 하고요. 지금 도시 한복판에 저런 오, 레지던스 지금. 어? 오, 세상에. 어. 와. 바로 앞에 벤틀리가 딱 서 있네. 세상. 야. 야. 오, 여러분. 어머 세상에. 와. 네, 아니, 내가, 네, 네. 아, 아니야, 내가 될게. 아니야, 이게 뭔가 부담스럽다, 이거. 맡기기야. 아, 저 가방, 잠시만, 가방 주세요. 제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런, 뭐지, 이런 거 너무 황송해서 제가 함부로. 아, 땡큐. 아, 감사합니다. 어, 좋은 냄새 난다, 엄마야. 좋은 냄새 나요. 야, 이거 표정이. 표정이. 아, 미안해. 내 이거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아, 와. 와. 지금 좋은 거부터 먼저 보여주시네. 수영 챙겨오셨죠? 아, 수영, 와. 와. 야, 미쳤다. 이건 아마 10시까지는 활용 가능할 거고요. 네네. 아, 이거 수원 뜻인가? 한번 보자. 어. 아, 찼다. 아, 찼네요. 예. 그래도 이 지금 날씨 자체가 더워가지고 시원하게 수영한 사발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 야, 저기 저 준비된 거 봐라. 야, 미쳤네. 아, 저게 제일 포스코에서 높은 포스코에서 건설한. 아, 포스코에서 건설한 건물이 저거고. 저 바타낙터. 닥터. 예? 바타낙터. 아, 바타낙터. 아, 바타낙터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야, 씨. 방을 보러 갔어요. 아, 방. 아. 야, 근데 부대 시설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약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그니엘 영상 보고 왔거든요. 야, 진짜 그 급인데? 시그니엘 너무 아니, 약간 그, 아니, 지금 그 느낌을 받고 있어. 내가 시그니엘을 봤을 때, 와, 이 진짜 그 세사가 약간 그런 거. 그 느낌을 제가 지금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임대료가 한 원베드가 1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원베드, 아, 1박에 100만 원. 아니요, 아니, 한 달에. 아, 한 달에 100만 원. 와. 아,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아, 예. 와. 야. 오! 세상에. 제가 여기서 일주일 잔다고요. 맞습니다. 미친 것 같다. 야, 이런 건 무슨 부잣집에서나 보던 그런 거 아이가. 당황스럽다. 이 좋은 거를 넘어서 당황스러운 건 급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가 한국 평수로 24평 정도 돼요. 아, 24평이야. 네. 예. 아, 욕조도 있다고요? 어머 세상에. 맞네. 아, 맞네. 방 두 개 이렇게 있고. 뷰가. 어, 뷰. 쫙. 아침에 딱 일어나서 쫙. 와. 뷰 직이네. 와, 미쳤다. 와.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뷰를 보면서 일어날 겁니다. 와. 아, 일단 여기 화장실인데 욕실 딸려 있고요.
완전 호텔이야. 이 어메니티, 와 진짜 이 맨몸으로 와도 되겠는데. 맞네, 샤워젤, 컨디셔너, 샤워젤. 네? 오디아 제품을 쓰고 있어요. 천원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아, 마사지로 유명한 회사인데. 아, 이거요. 같이. 와. 와. 저 소름 돋아. 소름 돋아. 다행이에요. 식기랑 있어요. 아, 다 있네. 네. 와. 아, 냄비 막 이런 거 요리 요리 기구 다 막 있네. 아, 이제 빨래도 할 수 있고, 그죠? 좋다. 여기 냉장고도 있고, 여러분. 야, 진짜 깨끗하다. 캄보디아는 3개짜리 이렇게 군용 쓰는데 우리나라 거 그냥 꽂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완벽합니다, 진짜로. 오, 세상에. 아, 맞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엄청난 숙소를 소개해 주신 저와 앞으로 캄보디아 영상 콜라보 하게 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인포맥스 채널에서 이제 윤선호 과장이고요. 네. 실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주 사원이라고. 다 얼어버렸겠네. 인포맥스 부동산에서 이렇게 좋은 집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절 한번 받으십시오. 예. 아, 예, 그 인포맥스 분들도 받으시고 있어봐. 예, 여기 쓰세요. 여기서. 야, 이거 강도가 어떻게? 예, 서십시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같이 맞지. 예, 아, 감사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야, 씨, 내 영상에서 절 한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고, 일본에서 캄보디아까지 이동하는 영상은 오늘로 끝. 예.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와. 야, 진짜 넓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가. 예. 그래도 이제 헬스계 쪽에서 명품. 테크노짐 건 나 이게 다 썼다. 테크노짐? 아. 우와. 플러스 사우나가 또 안 있어요. 사우나가 있다고요? 우와 대박. 사람 없는 것 같다. 아, 일단 없는 것 같으니까 찍어볼게. 오, 사우나. 오, 아, 여기 화장실 이렇게 있고 이 락커 있고. 아, 이게 사우나.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이렇게. 오, 갑자기. 오, 우와. 와, 사우나. 와. 아, 여기서 이제 수증기 나와가지고 슉 해가지고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야, 너무 좋네. 어, 세상에. 아, 이렇게 또 샤워. 사우나 반대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와. 야, 너무. 아니, 저기 살아도 되나요, 진짜로? 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로 얼마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80%가 다 찼어요. 80%? 살고 있어요. 야, 부자들 많네. 캄보디아에 은근 부자가 많아. 좀 이제 임차인들이 공공 주재원들,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은행에서 부장급 정도의 분들이 여기서 살고 계신다. 그분들의 삶을 일주일 동안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머시갱이랍니다, 여러분. 어머 세상에. 아직 끝이 아닌데요. 어, 이게 끝이 아니라고. 어머 세상에. 게임방도 있고. 게임방이 있다고요? 엔터테인먼트 층이라고 부릅니다. 아, 우와. 커뮤니티, 와우. 무료 이용이 다 가능하시고. 와. 프라이베이트하게 또, 네, 추가 요금 내고. 추가 요금 내고. 우와. 당구 좀 치십니까, 두 분? 아, 조금만 치. 아, 조금 치십니까? 아니에요. 아, 저도 못 칩니다. 아, 아, 저기 게임도 할 수 있고. 우와. 야, 진짜 여기서 영화 보면 박살 나겠는데. 이 뷰를 보면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거 TV에서나 볼 줄 알았지. 내가 직접 이런 데서 살게 될 줄은. 아, 미안해요. 너무 좋네. 너무 좋아서. 안녕하세요. 어, 그니까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프라이빗 키친. 아, 프라이빗 키친. 네. 아.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하면서 여기서 태판약기도 해놓고. 아. 그릴 있으니까 고기도 구워 먹고. BBQ 막 그런 거요? 네. 아.
철판볶음 할 수 있고. 네, 밖으로 나오면 이런 느낌. 아, 이게 지금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이제 얼음이랑. 와! 다 넣었네, 이걸. 어, 다 넣었다고? 지금. 아무튼 여기 얼음이랑 맥주 이렇게 꽂아놓는 그런. 아, 그래서 이제 뽑아서 한 잔씩 할 수 있는. 아. 야, 상류층은 이렇게 사는구나. 미쳤다. 부럽다. 네, 부럽다. 부럽다, 진짜로. 어머, 세상에. 인테리어가. 장난 아니네요, 와. 어, 여기 또 있네. 공유 오피스. 아, 코워킹. 와. 여기서 이제 편집하시면 돼요. 아, 우와! 여기서 하라고? 네, 여기 오, 세상에. 아, 저기, 우와. 와, 망원경도 있네. 이거 폼 아니에요, 이거? 망원경 이거?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네. 야, 와. 여기서 작업하랍니다, 여러분. 마리가 지금, 와. 꿈의 오피스, 꿈의 오피스. 와. 짠. 아까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짐에 이렇게 운동하려고 왔고요. 제가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넘나 쓰레기가 돼가지고 이번 페닌슐라에 묵는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여기서 운동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침 또 밖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이 운동하다가 질리면은 밖에 나가서 수영도 하고. 네, 그러려고 하거든요. 이 뷰를 보면서 러닝머신 한 사발이 달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워밍업 할 때는 겁나 막 달리는 것보다는 빠른 걸음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피드 6 해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지금 워밍업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눈앞은 약간 이런 느낌? 엄청나지요? 진짜 여기 살면 맨날 맨날 이런 뷰를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거야. 중간에 목마르면 여기 정수기랑 다 있거든요? 이렇게 프놈펜 배경 보면서 한 사거리. 아, 시원하다. 야, 지기네. 아, 뜨거워. 아, 발 너무 뜨겁다. 수영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가워. 야, 씨. 높이는 1.4m. 예. 야, 앞은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예. 어. 야, 시원하다. 어, 시원해. 이 햇빛이 겁나 뜨거운데 지금 물은 되게 시원해가지고 선크림을 겁나 바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햇빛 가리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겁나 타기 딱 좋은 그런 머시깅이가 있네. 여기 지금 수영장 있고 이렇게 돌면은 짠 이런 느낌. 그 이거 보고 처음에 드는 생각이, 저 예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그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되게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거기 꼭대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풀 인피니티 풀장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수영하면서 싱가포르 배경 볼 수 있는 그런 뭐 스키가 있었는데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수영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페니슐라 묵으면서 가끔씩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수영 막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이런 그림 하나에 지금 400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 이거 나중에 몇 천만 원씩 다.